안녕하세요. 문제는 경영, 해답은 보험이란 주제로 찾아뵙게 된 대한치과경영연구소 현미양 소장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치과보험청구 컨설팅을 통해 치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과 스태프를 대상으로 우리 병원의 적정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코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원 급여를 주기도 어려웠던 치과가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장님의 경영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되면서 치과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울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 과정에서 얻었던 노하우를 오스템 수요 세미나를 보시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우리나라 치과의 현실뿐 아니라 성공하는 치과를 위한 전략과 사례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치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치과 한번 상상해 보셨을까요? 출근해서 환자와 커피도 한잔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롭게 진료하는 병원. 환자의 소개만으로 충분해서 우리 병원을 일부러 광고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 주 3일만 근무해도 주변 치과보다 매출이 많고 적은 직원과 채호로도 운영이 가능한 치과.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 그런 치과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호주의 치과의사 패디입니다. 패디는 괴짜 치과 의사라고도 불리는데요. 그의 치과 경영 방식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패디의 성공적인 치과 경영 방법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경영 방법의 제일 핵심은 원장, 직원, 환자 모두가 행복한 치과를 만들어라 입니다. 패디의 치과는 겨우 채어 두 대예요. 그리고 직원도 두 명뿐입니다. 근무일수도 주 3일이고요. 진료비는 주변 치과보다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이 치과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까지 소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집중되는 시간이 아주 충분해서 조금 더 많은 진료비를 내고서라도 그 치과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영 방식 덕분에 매출은 다른 치과의 2.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원장님과 직원 그리고 환자까지 모두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치과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치과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치과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요. 신규 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보험 수가 하락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직원 채용할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원장님도 공감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우려로 치과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치료도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각 병원마다 신규 환자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를 비롯한 비급여 수가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임플란트 수가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50만 원대 가격의 임플란트가 이벤트성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경영난에 대한 돌파구가 아닌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규모가 작은 치과는 점점 버티기 힘드실 거고요. 결국은 폐업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치과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과열되고 있고요. 폐업하는 치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과 폐업 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치과 의원 534곳, 치과 의원
534곳, 굉장히 놀라시죠? 그리고 치과 병원 16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원 대비 의원 폐업률이 58%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인난 또한 심각합니다. 작년 말 치의신보처럼 기사처럼 원장님과 직원과의 생각도 조금은 다를 수 있고요. 야간진료나 휴일진료가 있는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치과가 경영난에 어려운 것은 아닐 텐데요. 당연히 성공하는 치과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치과일까요? 성공하는 치과의 특징은 환자와 좋은 관계 형성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일단 환자들의 선택의 1순위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치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치과라 하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결코 재방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공하는 치과의 특징은 환자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환자가 신뢰하는 방법은 어떤 병원일까요? 환자가 원하는 것은 먼저 명확한 진료 방침이 있고요. 진료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환자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맞춤형 응대를 한다면 환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평생 주치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만 환자를 최소화한다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만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노력을 한다면 180도 바뀌어서 오히려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마도 이런 환자분은 우리 병원을 홍보하는 열성편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많은 환자들이 한번 신뢰가 쌓인 병원을 바꾸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덴탈알이란 기사에 의하면 잘나가는 치과들의 특징은 인재들과 함께 성장하는 치과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위더스의 성공 비법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치과에도 활용할 만한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직원과 원장은 치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는 인식인데요. 파트너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바라는 것, 즉 직업과 직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준 높은 진료를 위해 원장님과 수템 모두 임상 실력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원 근무 환경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에게도 좋은 서비스도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치과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더스는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결국 매출도 20% 이상 증가시켰는데요. 사실 모든 병원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려운 실정이지요.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세 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병원의 문제점을 원장님들이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서 우리 병원의 자잘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다면 직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직원보다 원장님이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계셔야 그 병원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직원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치과 오랫동안 함께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직원도 쉽게 이직하려 하지 않고요.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 내 병원처럼 함께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꼭 많은 급여로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나 우리 병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치과 경영은 건강보험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원장님들이 고가의 진료가 병원 진료 경영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예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비보험에 치우쳐서 기본적인 건강보험 진료를 환자를 놓치게 된다면 내원하는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매출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병원의 매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핵심 방법 바로 건강보험을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치과 경영난은 해답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면 병원으로 내원하는 부담금이 사라질 것이고요. 또 병원과의 신뢰가 형성이 되었다면 비보험의 고가 진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 말고는 병원을 쉽게 내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은 병원의 문턱을 낮춰야지 신규 환자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병원들의 진료 패턴을 살펴보면 아직도 비보험 진료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의 의료 환경에서는 비보험 진료의 경쟁력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험 진료는 진료 수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보험 진료는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진료 난이도의 경우도 비보험은 높고 보험 진료는 낮은 편입니다. 결국 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될 거라는 얘기죠. 정책적 변화도 아주 중요한데요. 보험 진료는 국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이 확대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보험 인상률을 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2020년도에 3.1%가 인상되었지요. 2021년도 인상안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1.5%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 진료에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보험 매출뿐 아니라 비보험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험 임플란트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노령화에 따라 노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플란트와 틀니 관련 치료가 많아질 수 있는 거죠. 현재 60만 명이 시술을 했고요. 65세 이상 환자 관리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치주질환도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감기보다 치주질환이 더 흔하다는 겁니다. 치주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건강보험의 핵심은 치주질환 치료의 지속성이며 관리하는 대상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철, 임플란트, 발치 등 환자들이 내원할 때마다 단순 진료로 끝내지 마시고 치주질환 치료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치아 보존 방식으로 치료한다면 결국 환자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고요. 또 환자가 내원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치과에게도 경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치주질환 적용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건강보험 적정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건강보험에 발빠르게 앞서가는 치과들은 건강보험만으로도 1인 치과 기준 공단 청구액이 월 2천만 원 이상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에 맞는 건강보험 적정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20년간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고 많은 치과를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건강보험 청구의 각 항목별 적용 방법을 이해하고 원장님과 직원이 지속적인 스터디를 한다는 점입니다.
원장과 스태프들이 계속적으로 보험 청구 스터디와 새로운 방식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하죠. 그렇게 해야만 단순히 청구 금액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에 맞는 진료 방법을 알게 되고요. 허위 부당 청구 없이도 제대로 된 보험 청구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장의 역할과 직원의 역할입니다. 각각의 역할과 업무가 있는데 정해지지 않고 서로 책임 전가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원장은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에 신경 써야 되고요. 직원들은 차트와 수납대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숙제를 받는 심정으로 자율시정과 현지조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심평원에 청구된 모든 내용으로 근거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면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죠.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발치를 하고 본인 부담금을 환자가 지불했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비보험과 구분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공단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깜짝 놀라게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우편물인데요. 환급을 받으라는 지급 신청 안내문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았으니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환급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받는 환자 중에는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진료비를 많이 지불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치과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을 꺼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환급 문서 발생 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건강보험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정확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이 그래서 더욱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환자를 잘 케어하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민원 제기가 된 측과는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수납대장, 비급여 목록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통보서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모든 권한과 책임은 원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안에는 청구 오류도 있겠지만 우리 병원 진료 패턴에 대한 심사 기준도 체크할 수 있고요. 개선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삭감 조정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재심하지 않는다면 진료 패턴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청구 담당자에게 재심 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해결 방법을 담당자와 함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평원의 현지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네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진료 기록부를 철저히 기록하자. 두 번째, 보험 수납 내용을 비보험과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심평원에 청구된 내용이 기준이 서로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네 번째, 진료 구입 명세서 보관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진료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인 진료를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요, 유치가 흔들려서 내원한 소아 환자 사례입니다. 발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험 적용이 되는 세마 행위도 필요한지 살펴보고 권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A치과와 B치과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A치과는 초진료와
유치발치와 치근담만 한 경우 총 진료비가 21,541원이라면 비치과는 첫날 초진료, 초아 치근단, 그리고 유치발치, 둘째 날은 재진료, 치면세마, 실란트, 그리고 셋째 날 재진료, 실란트 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진료비가 1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이가 시려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H과는 첫날 초진료, 연일의 치석제거, 그리고 둘째 날 비보험 레진으로 했을 때 총 진료비가 132,556원이 나온 반면 비치과를 한번 보실게요. 비치과는 첫날 초진료, 연일에, 둘째 날 재진료, 글래스 아이 노머, 셋째 날 재진료, 글래스 아이 노머 해서 총 3회 내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총 진료비는 198,708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H과와 H과는 환자 부담금 중에 8만 원은 비급여로 전체 부담을 환자가 했지만 비치과는 건강보험으로 보험이 되는 재료로 해결해 준 결과 환자 부담금은 30%만 내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세 번째 예는 치아가 흔들려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발차일 정도가 되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발치만 하고 보내지 마시고 전체적인 치주관리를 권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H과는 초진료, 파노라마, 구치발치, 마취한 경우 총 진료비가 39,370원인데 반면 자 비치과를 한번 보실까요? 비치과는 첫째 날 초진료, 파노라마, 그리고 치주 전학 치석 제거, 그리고 발치, 마취와 함께 자 둘째 날 보실게요. 재진료, 드레싱, 상악, RP 필요한 부분을 RP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낭 측정과 함께 셋째 날 재진료, 하악, 드레싱 이렇게 한 결과 총 진료비가 23만 632원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환자 보실게요. 네 번째 환자는 잇몸이 부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염증 제거만 하고 환자를 보내는 것보다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구강 관리를 권하는 건 어떨까요? H과 보실게요. H과는 첫날 초진료, 구강 내 소염술, 마취, 자 둘째 날 재진료, 외과 드레싱하고 총 진료비가 37,578원이 나왔고요. 비치과는요, 첫날 초진료, 그리고 전학 치주 치석 제거, 그리고 구강 내 소염술, 둘째 날은 재진료와 필요한 부위 상악 RP, 셋째 날 재진료, 그리고 필요한 부위 하악 RP, 그리고 넷째 날 재진료와 전학 치주 처치를 총합한 총 진료비는 199,341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틀니 환자 사례입니다. 65세 어르신이 틀니를 했는데 파절이 돼서 쩔쩔매며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적용 전에는 평생 AS를 치과에서 거의 무상으로 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보험으로 가능하죠. 치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H과는 기본 진료비만 받으셨고요. 그 반면 B치과는 필요한 것을 보험으로 잘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험 진료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해서 성공적으로 보험 청구액이 증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원한 지 17년 된 교정 전문 치과 사례입니다.
환자가 하루에 최소 50에서 70명 정도 내원하는 치과였는데요. 진료 시스템 구축 전에는 공단 청구 금액이 17년 동안 매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런 치과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단 청구액이 월 8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불과 6개월이 걸렸습니다. 보험 청구가 증가된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취조 항목을 주목해 주세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스템 구축 전에는 취지 후 처치가 한 건이었는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취지 후 처치가 78건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치과는 학생과 성인 교정 환자분이 많았는데요. 치주관리 환자를 치석제거 가를 보험 적용하게 되면서 환자들의 구강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치과를 내원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원장 1인 경영치과입니다. 19년 7월 공단 청구 금액이 1,400 정도였는데요. 2020년 6월에는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역시 치주치료 변화였습니다. 치주치료 후 처치는 8건에서 151건으로 굉장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치은염, 치주염 있는 환자 72건에서 412건으로 올랐고요. 치주 활득실이 필요한 환자는 31건에서 247건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치주 소파 역시 36건에서 242건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치주 항목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원장 2인 치과를 보시겠습니다. 원장님 두 분 계시는 치과입니다. 이 치과는 19년 12월에 1,900만 원이었는데요. 2020년 5월에는 3,200만 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주 처치 항목은 5건에서 139건으로 바뀌었고요. 치은염, 치주염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석 제거 가는 157건에서 31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치근 활택 또한 28건에서 265건으로 올랐습니다. 치주 소파 역시 한 건에서 70건으로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원장님이 운영하는 치과입니다. 이 치과는 개원한 지 15년 정도 되었고요. 제가 방문할 때만 하더라도 월 평균 공단 청구액은 2,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보험진료보다 비보험진료 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경영이 점점 힘들어져서 18년 7월부터 제가 보험청구 진료 시스템 구축을 도와드렸고 원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2020년 7월 현재 공단 청구 금액이 6천만 원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한 치주치료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치주치석제거 389건에서 544건으로 증가했고요. 놓치기 쉬운 낭측정도 꼼꼼하게 챙겨서 180건에서 368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치근 활택실은 185건에서 387건으로 확연하게 올랐고요. 소파술 또한 16건에서 983건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치를 하고도 차팅이 안 되어서 청구하지 못했던 치지 후 처치도 18건에서 11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네 분이 운영하시는 치과입니다. 13년도에 제가 갔을 때 공단 청구 금액이 연 4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17년도에는 연 8억 9천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보험 매출이 더 올랐다는 거죠. 보험 진료를 열심히 했더니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져 비보험 매출도 증가한 겁니다. 이 지표를 보신다면 보험 진료를 꼭 하셔야 되겠죠? 최근 비보험과 보험의 비율이 굉장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측과는 비보험과 보험 비율이 65대 35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50대 50인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례들은 해당 병원에 특화된 것으로 각 병원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결과는 한순간에 그냥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끊임없는 노력과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경영, 해답은 보험이란 주제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직원들과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시고 노력을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원장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의 경영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원장님들 많으시죠? 혼자서 잡는 고기와 함께 잡는 고기는 어마어마한 차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원장님들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네요. 보험 진료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보험 청구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의 인식의 개선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합류를 안 하신다면 아마도 같이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한계가 있을 겁니다. 모든 직원이 끝까지 함께 보험 스터디와 환자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진료 시스템 구축은 어떤 치과에 필요할까요? 물론 굉장히 많은 치과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치과를 방문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는 치과는 열의 한 군데였습니다. 근데 원장님들께서 혹시 실장님이 바뀌셨거나 아니면 직원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경우 아니면 저희는 비보험 청구는 많은데 보험 청구는 너무 적어서 왜 이런지 궁금하신 치과, 네, 그런 치과에는 보험진료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세 번째 답을 한번 보실게요. 보험진료 시스템 구축의 효과는 어떤 건가요? 네,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효과를 꼭 봐야겠죠. 네, 효과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아까 공부를 하셨으면 다 아실 텐데요.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험 청구의 효과는 비보험 환자를 창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장님 혼자 채팅을 하시고 쩔쩔매셨다면 이제는 직원들이 함께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제가 치과에 컨설팅을 하러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청구 금액이 당연히 오를 거고,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지 조사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현저히 갑자기 오르거나, 다른 치과가 하지 않는 치료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료 기록부 준비하는 거, 그리고 보험 청구한 내용과 환자 부담금을 제대로 준비하자. 그리고 마지막, 치과 재료 명세서 반드시 보관하기. 이것만 준비하시면 걱정 없을 겁니다. 네. 질문이 다 되셨는지, 네, 답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치과경영연구소 현미양 소장이었습니다.